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17년도 제62회 위험물 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를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그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1인의 안전관리자를, 그죠?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어떠한 경우가 되는가? 그죠?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10개 이하, 그죠? 10개 이하. 10개 이하의, 그죠?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옥외 저장소. 옥외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그죠? 안반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30개, 그죠? 30개 이하의, 그죠? 30개 이하의 옥외, 그죠?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그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옥내 탱크 저장소, 그죠?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그죠?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그렇죠? 지하 탱크 저장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간이 탱크 저장소. 그죠? 다섯 번째 보면, 간이 탱크 저장소.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조금 복잡하죠? 그죠?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는데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해야 할 경우,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그러니까 옥내 저장소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10개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5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뭡니까?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경우가 아니다. 그 다음에 30개 이하의 옥외 탱크 저장소. 15개 나와 있으니까 중복 선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개의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 10개니까 10개까지 우리가 포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안반 탱크 저장소도 우리가 10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가란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무엇인가? 무엇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구마. 은수구마와, 그죠?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뒤에 있는 아산이 할 때,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산화프로필렌. 그렇죠? 산화프로필렌. 이두 가지 물질이 은수구마, 은수원 동 마그네슘과 이렇게 우리가 혼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폭발성 물질을 생성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아니면 산화프로필렌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세트알데히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의 해답은 우리가 3번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땡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법령상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부가 집안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집안면 이상에 있으며, 땡거 위험물의 최고 액면이 집안면 아래에 있는 원통, 종형식의 위험물 탱크를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죠? 지중 땡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중 땡거. 그러니까 이 지중 땡거에 대한 정의죠, 이게. 지중 땡거에 대한 정의.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지중 탱크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다. 정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지중 탱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물질은 가장 간단한 구조의 카르복실산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복실 산이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복실 산이다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가로복실 산인가? 그죠? 무엇을 우리가 가로복실 산이 되는가? 그 다음에 알데히드기라고 하면, 무엇이 우리가 알데히드기가 되는가? 자, 요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복실산이라고 하면 COOH 이것을 우리가 가로복실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데히드기라고 하면 CHO 이것을 우리가 알데히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알데히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COOH 가장 간단한 구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요거의 구조 중에서 요게 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C HO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겠죠. 그죠? CHO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COOH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문제 4번에는, 그죠? 문제 4번에는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황아린 중에서 융점이 173도씨이며 황색 결정이고 물에는 불용인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융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녹는 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융점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융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용융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녹는 점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녹는 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73도씨에서 그죠? 용점이 173도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죠? 우리가 여기에 3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삼황하인이 되는 것이다. 피포에서서리 삼황하인이 되는 것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문제 5번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의 측면털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털의 최외측과 탱크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자, 땡꺼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측면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측면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측면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면털. 자, 땡꺼로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요렇게 되어가지고, 그죠? 요렇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발통이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죠? 발통이 이렇게 달려져 있고. 자, 측면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면털. 그러니까 측면털 최외측하고, 그죠? 땡꼬로리 최외측, 그죠? 최외측을 우리가 연결하는 직선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직선이 이렇게 나올, 뭡니까? 이와 같은 직선으로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직선으로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표기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표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죠? 자, 요 각도는 우리가 몇 도, 그죠? 몇 도, 이 내각은, 이 각을 우리가 몇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측면털의 최외측과 땡꼬로리의 최외측을 연결한 직선에서 우리가 지면과의 이루는 각도, 이것은 우리가 몇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75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